내 자식 결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뭐 비방법, 이 무속적인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저기 쉽게 얘기해서 자손들 뭐 그냥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리니까는 또 그래. 그런데 부모님들이 차라리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러잖아.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도움이 좀 될 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다 어느 누구나 이제 바람이고 이제 그러는데 뭐 간단하지는 않지. 네. 간단하지는 않아.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집 터에서도 막는 것도 있고 여러 등등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돈 들이지 않고 이제 하는 방법, 뭐 산에 가서 왜 옷을 태우냐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홍보에서 옷도 태워버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 이제 이 옷을 이제 한 번씩은 이제 하고, 또 여자 옷 있지. 여자 옷을 이제 그거는 왜 갖다 하냐면은, 이제 이 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옷을 태우면서 여자 옷 하나를 태워.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집 이제 이름을 놓고 누가 몇 살 먹은 저기가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은 막 이 혼인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럼 내 조상한테 그렇게 하고서는 뭐 이 소각을 해가지고 죄를 지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여 몸에 뭐 여 간단하게만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여자 있잖아 뭐 빙의라고도 또 막 그러면 빙의가 걸린다고 또 이렇게 말도 나오는데, 네. 또 여 간절함이 있으면 바람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룬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형 있잖아. 네. 이제 여 인형을 갖다 여 저기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자 이제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간절하게 이제 여자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손이 오직하면은 인형을 끌어안고 자겠냐 해갖고, 그게 측은에서 조상이 내려다보고도 배필을 만나게 해준다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해본 사람이 있어. 근데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 저거 애기 이제 둘 낳는데, 너네는 애 셋 낳지, 내가 셋까지 낳거든. 그때 이제 아는 이제 여분이 하도 그냥 저기 막 동생이 결혼을 못 해갖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갖고서는 했지. 근데 단 그 집은 이제 조상도 풀고 이제 또 일도 하는 또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효과는 봤단 말이야. 막힌 거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 하잖아요. 그렇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 구슬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구태갖고 진짜 공수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뭐 배필 나온다. 그럼 배필 나와.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안 한다고 아들이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살 돼야 하지, 지금은 절대 혼자 산다든지 그런다 그랬더니, 진짜 그때 가서 자기가 둘이가 눈 맞아가지고 지금은 좋아 죽는 거야. 좋아 죽으면서 진작에 못 만난 게 한이 된다고. 나이 먹어갖고 이제 말하자면 사는 기간이 짧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웃음의 소리로 이제 남보다도 더 배로 더 즐겁게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슬을 해갖고서는 혼인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때가 아직 안 됐으면은 또 한 1, 2년 늦춰주는 사람이 있고, 그때 공수 따라 틀려. 그런데 또 다 막 이렇게 내가 이 무속인이지만 무정 구타라고 하지는 않아. 그냥 희망이야. 끈이라도 잡아보려는 희망.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잘 빌어줘갖고 조상에서 합의가 들어갖고 이 후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갖다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굿떡은 본다 그러지. 응? 근데 10명을 봤을 적에 10명은 이제 굿을 하면은 한 7명은 성사가 되는데 3명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굿을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그쪽에 이제 뭐가 이제 막아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러겠지? 그 사람의 성격상이라든지, 본인이 암만 잘해주고 그러면 뭐해.
아들의 성격상이 난폭하고 못되고 말을 막 하고 어? 입이 걸고 그러면은 못 사는 거야 누구나 그치?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성격까지 확 뒤집혀 박혀주진 않는단 말이야. 구슬려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 그런 거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너무 그리고 첫째는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또 안 돼. 욕심을 내면 진짜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태 갖고 이거 성립을 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다 되지는 않아. 그러면은 우리들이 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구떡을 바로 받는 사람 있고 느껴받는 사람 있고 그 대신에 그 혼인은 뭐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아들이 잘 풀리는 거야. 풀리는 쪽으로. 그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무조건 뭐 이거 구슬해서 갖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게 해서 잘 푸는 이제 이 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혼인을 하면은 좋겠고요. 꼭 길은 있어요. 아무리 인물이 갖다 못된 사람도 이 사람 사주가 짝이 있으면은 돼. 좋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